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매주 신뢰가는 콘텐츠 코인 위클리. 9월 2주차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 보시죠. 9월 2주차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2.81%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1.34% 하락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2포인트로 공포 단계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렌더 토큰으로 전주 대비 42.66%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인덱스 코퍼레티브로 전주 대비 27.66% 하락했습니다.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선 토론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TV 토론이 있었는데 가산자산 대통령이라 불렸던 트럼프 후보가 열세였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두 후보 중 누구든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CNBC에 따르면 스완 비트코인의 개인 고객 책임자는 비트코인은 항상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더 많은 기반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며 두 후보 모두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반감기의 여파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채굴 난이도 지수는 반감기 이후 5월 초 88조 1천억을 찍고 하락세를 그리다 92조 6,716억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스의 애널리스트는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많은 채굴 업체의 사업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면서 이익은 고사하고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어려운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래 공포입니다. 최근 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금 확산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되어 비트코인은 얕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미 대선 토론 전 비트코인은 5만 7천 달러 선을 되찾았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한때 5만 5천 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루콘체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9월은 약세, 10월은 강세인 경향이 있다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9월에 하락한 경우는 8번이었으며 10월에 상승한 경우는 9번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코인 위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